그리고 접근할 때 치환이 좀 제한적이잖아. 얘밖에 없지. 그럼 얘를 일단 T로 치환을 하게 될 경우에 얘가 없어지지 않을 거는 같은데 X제곱을 T로 두면 이 X의 DX는 DT다. 이세개 중에서 한 개랑 DX는 해결이 됐잖아. 두 개는 남았지. 두 개는 얘로 바꿔주면 되죠.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어보면 1이랑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여기서 두 개를 t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에 t 2가 넘어가서 2분의 dt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부분적 2분의 1은 계속 달고 갑시다. 2분의 1에 적분 2분의 1은 달고 가고요. 그대로 미분하면 1델타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n제곱 1에서 그 다음은 대입을 합시다. 2분의 1 2의 n제곱에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1하게 되면 2만 남겠네요. 2. 그 다음에 적분하면 그대로고 2분의 1에 2에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랑 얘는 없어질 것 같고 2분의 1로 묶고 2에 n제곱으로 묶으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남고 맞나요? 5랑 3이랑 n제곱 F5는 5, 25 빼기 1, 24 2로 나누면 12 2에 25승 그 다음에 F의 3은 9 빼기 1, 8 2로 나누면 4 2에 9승 이렇게 나누면 3에 2에 16개